그래서 장녹수는요, 비윤리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산군에게 더 큰 총애를 받았던 겁니다. 장녹수는 상식 밖의 행동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는 데 몰두했습니다. 한마디로 연산군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한 거죠. 자, 그럼 연산군, 역시 우리 녹수가 최고구나. 뭐 내 마음을 아는 건 녹수뿐이다.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? 그죠? 자, 입궁한 후 장녹수는요, 이런 비정상적 방법으로요, 무려 4년 동안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아, 즉 4년간 장녹수는요, 연산군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요. 연산군은 또 장녹수의 권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된 것이죠.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.